자,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이 바이러스 이거 때문에 뭐 다니기도 쉽지 않으시죠? 어?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했지, 뭐, 이동할 땐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저, 순간순간 이제 손세정도 계속 해야 되고, 예.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뭐, 누가 걸려 있다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지, 그건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뭐, 별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랑 관계없이 이날은 오고 있다는 거죠. 예, 이때 돼서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을 때, 야, 내가 원래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왜 초에, 그왜그 바이러스 있잖아? 걔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때쯤 되면 사람들은 그 기억 못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죠? 그런 게 있었니? 라고 얘기하고 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만약에 그, 요즘 왜 재택근무가 유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인강을 보고 듣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더 집중을 해서, 그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를 갖고 확인하시면 되냐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모의고사를 40문제를 풀어보면 전범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알고 맞히는 게 있고, 그죠? 예, 전혀 모르는 애들이 있을 때, 그쵸? 찍은 거는 포함시키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지문이 5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답을 맞췄더라도 모르는 지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이거를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예, 이거를. 그래야지 다음에 이 비슷한 유형의 지문이 나왔을 때 맞고 틀리고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강의할 때 보게 되면 여기 만약에 예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강의한 내용까지만 설명해 드려요. 예, 두 개 정도 설명했다. 그러면 다음번에 돌아갈 때는 추가로 강의한 애들까지 설명하고 하다 보면 다섯 개 지문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정도. 예, 그러면은 이제 이쪽 파트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할수 있죠. 이걸 이제 빨리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위주로 해서 목표를 세우세요. 3월하고 4월까지는 예, 1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는 내가 이해를 해놔야겠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때한 60점대 갈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셔야 5월달 넘어가면서부터 2차 과목이 있죠. 2차 과목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따야 되는 게 보편적으로 중개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대한 거, 그리고 공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공법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이제 이해도를 갖다가 예,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복병이 또 공시세법이에요. 복병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만만한 과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서부터 잘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 그 프로젝트 금융, 개발 금융 여기 설명해 드릴 차례인가요? 예, 그 386페이지에. 지난번에 그 부동산 투자 회사 있죠? 예, 요거는 법 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뒤에 법률적인 부분은 다음에 이걸 하셔도 되고,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이제 개발 금융에서 프로젝트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용어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금융에서. 아, 일단 그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별표는 하나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요.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인데 이 자금은 여기서부터 융통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의 기초에서.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이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논리를 보시게 되면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에 H 개발이라는 이제 주식회사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주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주 명칭을. 그러니까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프로젝트 사업주라고. 예. 요 사업주가 이번에 가령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예,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도로 건설이죠. 도로 건설에 대한 사업권을 갖다가 얘네가 따낸 거예요. 따냈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비용이 한 2조 정도 들어간대요. 이게.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요 개발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나 주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게 수익이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사업주가 이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얘가 별도의 이 회사를 설립을 해요. 얘를. 네, 그래서 가칭 뭐 주 뭐 김포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얘한테 요 사업권 있죠. 이걸 얘한테 양도해요. 이 회사에게. 그러면 이 사업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가. 대신에 이제 그 대가로 이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얘가 이제 그 대가로 지분을 가져가거나 프로젝트 회사에 그래서 이 지분에 따라 나중에 배당을 받는 걸로 해서 이제 권리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몇 조예요? 2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 2조에 대한 자금을 누구로부터? 예, 투자자로부터 이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예요. 자금을. 그런데 여기서 얘네한테 양도를 하게 됨으로써 여기 프로젝트 사업자하고 프로젝트 회사는 신용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요 자금이 만약에 해서 투자자로부터 이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을 차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차입을 하게 되면은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 부채의 기록은 여기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신용 분리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주로부터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의 신용하고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은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차입을 했으면은 부채가 조달이 됐으니까 부채 비율이 변할 거 아니에요. 얘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밑으로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부의금융 효과라고 있죠. 예, 그게 그거예요.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입을 하더라도 차입에 따른 부채 비율은 이 프로젝트 회사에서만 나타나지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차제도표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중간에 보면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금융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이게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산이 들어갈 때는 채권 추심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일로는 추심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거기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분리가 돼 있고요. 예, 신용이 분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비소구 금융 예, 또는 제한적 소금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네도 자기만 돈 들어가기는 부담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얘네로 하여금 추가적인 보증이나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나온 대로 무슨 효과가 있다. 부의 금융 효과. 이 부자가 장부 부자예요. 그러니까는 프로젝트 사업주의 장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4번에 보면 뭐가 가능하다. 예, 위험 배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투자하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나중에 수익을 배당을 해야 되겠죠. 청구할 때.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게 있고 후순위가 있다고요. 출제하는 거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 위험 자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다 투자 들어갈 때는요. 지분 이제 투자 들어갈 수가 있고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지분 투자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그 주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네가 만약에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어요. 그죠? 우선주는 보통주에 앞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고. 근데 걔네는 의결권은 없죠. 자체가. 다만 이제 배당을 조금 더 받는다는 거고 보통주는 이제 의결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위험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나눠주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은요, 되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시험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지. 이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간단한 논리만 나왔던 거예요. 간단한 논리만. 어떻게 나왔냐면, 이 프로젝트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러면 요 프로젝트 사업주에 신용 있죠. 그 다음에 담보 있죠. 예, 이걸 필요로 하느냐? 이거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프로젝트 사업주에 신용이 낮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이 좋으면 그걸로 기초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요런 걸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게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걸 조금 이해하시면은 자,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투자자 있잖아요. 투자자는 투자했으면은 배당을 받아야겠죠. 그럼 그 배당은 뭐로 주냐면 여기 이제 요 도로가 건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도로 사용료 있죠. 그렇죠? 그 사용료가 바로 뭐겠어요? 그게 이제 현금 흐름이에요. 이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요걸 가지고 투자자에게 배당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프로젝트 회사나 얘가 관리하면은 그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요 투자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죠. 요거를 시공사라든가 얘네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계정을 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 현금 흐름에 보면요. 자, 이렇게 해놨죠. 프로젝트 금융의 담보는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을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대상 사업의 독립적인 결제 위탁 계좌라고 해서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해놨죠. 예, 이거를 둬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시험상에서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써요. 그래서 어떻게 언급을 해주냐면요. 시공회사, 건설회사가 자금을 자기네가 관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또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여기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을 보시게 되면 사업주의 신용이 낮더라도 유망한 프로젝트에서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비소규 금융에 따라 사업 위험이 프로젝트 사업주가 아니라 그렇죠. 이 프로젝트 회사로 전가가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서 추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복잡한 내용인 거예요. 이 자체가.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5번에 보면요. 그 388페이지에 프로젝트 금융에서 과세 문제라고 있죠. 이거 왜 집어넣냐면 이게 시험에서 거기 하단을 가게 되면 굵은 글씨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답이었어요. 그 문제에서. 예, 근데 이게 세금 문제가 처음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행 법률에서. 예, 그래서 이거 쓰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거를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그때 틀린 지문으로 막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사업, 이 자금 있죠? 이 현금 흐름을 자체 뭐 관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 막 주고, 물적 담보를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 막 써준 거예요. 이게 이제 과세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자금을 갖다가 조달을 하게 됐을 때요. 만약에 이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내야 되냐면 소득세 내야 돼요. 법인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다가 투자 이 넘겨주는 걸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수익이 나오면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배당에 따른 세금을 또한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설립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데 그게 법률에 의해서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외국에서는, 예, 그런 이제 회사 설립의 요건이 조금 까다롭진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드린 경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이런 정도 이해하시게 되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납득을 시켜드릴 때는 저희가 문제를 드려요. 문제로 그래서 문제로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시고 우리가 이제 2월까지는 이제 그 OX 지문으로 드렸는데 3월달 4월달이 되면 횟수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오지산다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제로 한번 이렇게 드려볼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정책론까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총론에서 정책론까지에 대한 관련된 거를 오지선다로 드려보는 거죠. 물론 답하고 해설은 드리긴 드리는데 안 주면 또 답하고 해설 어딨냐고 또 가서 또 난리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긴 드리는데 복습은 좀 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그거 풀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면 물어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뒤지 보시면요. 389페이지에 거기 가면 상단에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놨죠. 예, 이게 시험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예, 그게 이제 예, PF 관련 예, 이 PF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예, 여기랑 관련된 이제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이게 있어요. PF ABS라는 게 있고요. PF ABCP라는 게 있어요. ABS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ABS? 이게 자산담보증권이에요. 그죠? 프레이트 파이낸싱에 기초한 자산담보증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거기 보면은 영문으로 돼 있죠. Asset Back Security라고 해가지고, 예, 자산담보증권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ABS라는 것은요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이 증권을 발행을 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설사 있죠 시공사. 예, 시공사도 ABS를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할 수 있는데 뭐를 담보로 발행할 수 있냐면 우리가 분양을 하죠. 예, 그럼 선분양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중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미래 그건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예, 그 중도금을 담보로 이걸 발행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기초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를 발행하는 건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기초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뭐 3년 또 5년 이렇게 길게. 근데 이제 얘가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발행했을 때. 3년 만기가 돼서 이제 여기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이제 추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아직은 사업이 완성이 안 돼 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주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를 발행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CP라고 해놨죠. 이게 커머셜 페이퍼예요. 상업어음이라는 거예요. 얘가. 얘는 이 상법의 기초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대환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만기가 도래했죠. 아, 근데 기간 연장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니까. 기간 연장할 때 그냥 연장해주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발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을 어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서 기간 연장이 한 3개월 연장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연장을 할 때 얘하고 똑같은 수익률을 주면은 연장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이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음의 발행은 주로 상법에 기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장기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바꿔서 출제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그거는 기초적인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거 왜 이번에 또 넣어드렸냐면 작년 시험에 지분금융을 물어볼 때 지문 안에 얘가 또 들어왔었어요. ABCP가. 예,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용어 정도는 뭐 정리해 주시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해드린 거니까. 말 그대로 무슨 금융이냐면 부채금융이에요. 뭐를 담보로 해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또는 어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예, 메자닌 금융이라고 있을 때요. 메자닌 금융은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도 제목 정도가 등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 메자닌 금융의 종류 중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있거든요. 걔를 답으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언젠가는 또 메자닌 금융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도로만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예, 매장 금융의 요건은요, 지난번에 한 것처럼, 만약에 S라고 하는 물산이 있는데요, 이게 비상장 기업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이 채권을 매입을 할 때, 특별한 메리트가 없으면 굳이 살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얘네가 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옵션을 걸어 놓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장이다. 그러면 현재 액면가가 5천 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뭐를 하면은 상장을 하게 되면 액면가 한 5만 원은 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네가 만약에 이 채권을 사주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500억 정도 사줬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걸 우리가 상장을 시킬 때 네가 갖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꿔주는데 이 가격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전환을 해주는데 주식의 가치가 지금 상장에서 주당 5만 원인 가치로 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 비상장일 때 5천 원 기준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막대한 뭐를 거둘 수 있어요. 차익을 기대할 수 있죠. 저기는 주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게 10주예요. 그죠? 근데 요 채권을 사준 게 얼마 정도 샀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 사줬어요. 근데 10주 갖고 있는데 얘가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주당 얼마야? 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10주를 여기 있는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데 5만 원짜리면 그렇잖아요. 갖고 있는 게 10주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5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채권을 그냥 뭐로 바꾸는 것밖에, 주식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로 바꿔주면 5천으로 하게 되면은 10주가 아니죠. 100주를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그냥 주식으로 바꿔주는 게 전환사채. 예, 그러면서 끝나는 게 있고, 신주인수권사채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예, 이걸 채권으로 바꾸기도 할수 있고요. 채권 자체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약정한다에 따라 이 주식으로 전환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매자닝금융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이게 결국은 뭐를 조금씩 이해하시면 되냐면 용어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용어를. 자,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가면요,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또 해보시죠. 예, 요쪽의 파트는요, 시험 목차가 부동산 이용, 부동산 개발,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단원 구성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이용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어요. 부동산 이용은. 예, 이 중에서 그나마 꾸준히 나온 애가 일단 개발이 있죠. 예, 개발에서 평균적으로 한두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개발을 조금 조심하실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법에 가시게 되면 도시개발법이라고 배우시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회법 배우시죠. 거기에 관련된 용어를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도시개발법상의 용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시개발법에서 용어 나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게 없으니까. 근데 동차를 공부하는 분들은 쉬운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공부가 부실한 사람은 들었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공법 시간에 선생이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공법 선생이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응? 쫙 해줬는데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뭐냐면 공부하다가 2차를 버린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그러니까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맞아, 그때 공법할 때 이거 아주 쉽게 쉬운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작년 배열이 그런 거였어요. 작년에 학교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왜 처음 시험 끝나고 일부가 어렵다는 표현을 했냐면, 1차만 공부한 사람은 몇 문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도시개발법상에서 용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래서 얘가 원래는 한 평균적으로 두 문항 나오는데 잠재적으로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상의 용어나 뭐 이런 걸 활용하면서. 그런데 충분히 또 대처해드렸거든요. 그
그게 이제 뭐 주거환경에 관한 어떤 뭐 정비 관한 그 법률이라는 게 6개에서 3개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뀐 게한 3년, 해수로 바뀌었으니까 한 3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가 재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뀐 걸 해가지고 이제 예상 문제도 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안 나오고 작년에 또 등장한 거예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다 해봤던 거예요. 문제 풀어보고 다 해본 건데, 기억이 안 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얘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얘도 몇 문제, 한 문제 수준인데, 얘네는 매년 나오지는 않아요. 돌아가면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안 나올 때는 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 된다고 그럴까요? 2차에 대한 용어들 나오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이용이라고 있어요. 자, 부동산을 이용할 때 보면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토지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도 주로 도시 토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토지를 이용할 때요. 항상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무슨 이용이 되게끔. 그렇죠. 이게 되게끔 이제 이용을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얘가 하나의 행위 기준으로 주어지는데요.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 토지 이용에 집약도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약도라는 것은요. 단위 면적 있죠. 평방미터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죠? 그런데 단위 면적 등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크죠. 그걸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러죠. 이거 어디서 배우셨냐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왜 도심 지역이 있죠? 도심 지역에서 우리가 생산을 할 때, 토지와 자본을 결합해서 생산할 때, 도심 지역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니까 두 개를 결합을 할때 이런 결합 비율이 나오죠.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토지 사용량이 줄어들죠.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이럴 때 이용하는 게 무슨 이용? 이게 집약지용이라는 거죠. 단위 면적당 토지의 물을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커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작아지는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결합을 하게 되면 자본의 투입 비율이 적어지는 대신에 토지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우죠. 그렇죠? 이런 걸 무슨 이용이라고 그런다?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등량곡선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등량곡선이라는 건 토지와 자본의 관계 있죠. 대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죠. 10에다 1을 곱하면 20 나오잖아요. 2에다가 10을 곱해도 역시 20이 나오죠. 예,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면 토지 가격이 비싼 도심에서는 무슨 이용을 하는 게 집약지역 이용을 하는 게 토지 가격이 싼 외곽에서는 무슨 이용하는 게 조방적 이용을 하는 게 그게 최효 이용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집약적 이용하고 무슨 이용이 있다. 조방적 이용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요. 지가하고 토지용이라고 있을 때요. 대부분의 우리가 뭐를 보면 알수 있냐면요. 일정한 지역을 갔을 때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지역은 땅값이 비싼 곳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고층 건물이 눈에 안 띄잖아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 대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상대적으로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옆에 이제 가면은 입지잉여라고 있죠. 용어상에서 알아도 입증여를 여러분들이 했었어요. 언제? 입지론 할 때. 입증여. 입증여라는 거는 일종의 초과이윤이에요. 초과이윤인데 요거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고요.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그걸 우리가 입지잉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들은 뭐 시험상에서 인용이 거의 잘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오래전에 번역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활용성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용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 일종의 현상이 나타나요.
토지를 이용한 거에 따른 현상. 현상이라는 게 결과예요. 자, 우리가 토지 이용할 때 무슨 이용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도시 스프롤이죠. 자, 우리가 이 도시 스프롤이라는 건요. 도시가 팽창할 때 있죠. 예. 무계획적, 무분별하게 평면으로, 수평으로 확산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죠. 여기가 서울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이쪽에 뭐 일산, 뭐 의정부,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안산, 수원, 성남, 구리, 서울 주변에 이런 위성 도시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도시 스프롤이에요. 뻗어 나갔을 때. 왜 도시 스프롤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에서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예전에 많은 인구가 지방에서 어디로 몰려들었겠어요? 서울로. 그죠? 그러면 왜 서울로 모여들었냐면 서울에 가면 취업 있죠. 네, 직장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 좀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갔어야 됐어요? 서울로. 그러니까 인구가 다 어디로? 서울로 모여드는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그때 서울이 이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거대한 중심지로서.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뭐가 올라가게 되냐면 집값이 오르죠. 왜냐하면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막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집만 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시설, 학교 뭐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야 돼요. 예전에 1970년 있죠. 이때는 하루에 3천 가구씩 들어왔대요. 밀려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인구는 그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왜 주민등록 정리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보면 왜 무허가 주택 뭐 달동네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인구 파악하고 이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집이 없으니까 어디에 산 그쪽에다가 막 자기들끼리 뭐 판잣집 짓고 막 해갖고 어느 순간에 이런 산봉우리 같은 데가 다 집으로 채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집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때 집장 사는 양반들이 요 주변에다가 뭐를 짓고 집을 짓고 유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광고할 때 뭐라 그러냐면 시청까지 45분 거리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심리적인 출퇴근의 시간이 1시간 이내에 들어와서 됐어요. 그래서 그때 45분은 새벽 3시에 140 밟고 들어오면은 45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도 없었어요.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돼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뭐부터 짓고 집부터 때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거기에 따른 교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현저하게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뻗어나간 게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뻗어나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도시 스프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거지역뿐만이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지난번에 동심원 이론에서 배웠잖아요. 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어야겠는데 그게 이제 공장에다 일을 얻을 때 그러면 주변에 이제 주거를 정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 이제 불량 주거지 이런 게 막 현상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고요. 그리고 도시의 중심부보다는 주로 외곽에서 많이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틀리게 나온 게 도시 중심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 이렇게 뭐 알아두시면은 될 것이다. 그 거기 405페이지에 보면요. 이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에서 괴리됨으로써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랬죠.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게 최유 이용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가 수준은 표준적 지가 수준 이하라고 해놨죠. 왜냐하면 최유 이용에 괴리되니까. 그래서 표준적인 지가 이하로. 그러면 이런 도시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면서요. 부과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게 직주분리 있죠. 직주분리하고 직주접근 이런 게 있는데 도시 스프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직주분리예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다른 곳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장이 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거는 다 이 주변에 있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어떻게 돼요?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직주 분리라고 얘기를 하죠. 원인은 일단 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일단 도심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비싼 거. 예,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중교통수단 있죠. 지하철이나 뭐 버스 노선들이 연결이 되면 이것 따라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버스 노선밖에 없었던 데가 지하철선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땅값이 더 뛰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왜?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그렇죠? 예. 언젠가는 예, 여기까지도 광역 지하철에서 여기까지도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행정 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하철 타고 올라가게 되면 어느 선에서가 환승을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외근하면 내가 자차를 통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터미널 가서 이용해야 되는데 지하철 여기 하나 있다 그러면 엄청 좋은 거죠. 예.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개통이 됐나요? 서울에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올 수 있는 뭐 도로가 그때 뭐 건설은 예. 공사 시작했다 그러면 올라가는 시간 또 단축이 되는 거죠. 그 타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수요자들이 움직이거나 그런 거죠. 아 표정이 밝으시군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집값이 오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기분이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팔고 갈라고 할 때. 예, 좀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차익의 기쁨을 느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가면은 거의 그게 그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그 원인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결과로 나타나는 게 도심 공동화 현상이죠. 도넛 현상이라도 그래요. 자, 주간에는 도심에 상주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빠지죠. 그러면 도심 한가운데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러면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9시 이후로는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없을 거라고요. 왜?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심 고동이라는 게 있어요. 옆에 이제 가면 상단에 도심 고동이라고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통행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수도권에서 TV 딱 틀면은요. 아침에는 주로 뭐가 나오겠어요. 출근할 때 그 교통 어떤 체증 뭐 이런 거.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그게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주 접근이라는 건요. 반대죠. 외곽에 나가 있던 인구가 다시 어디로? 예, 도심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외곽을 나가게 되면요. 얘가 절약이 돼요. 주거비용이. 근데 절약하는 주거비용보다 뭐가 커지면요. 이게 커지면 그러면은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많이 받냐면요. 유가 있죠. 예, 기름값이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가 있던 사람들이 이 도심의 이쪽에 경계에 있는 요 주거지역으로 몰려요. 지하철 얘기 있는 쪽. 전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들어올 때 거기 보면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재건축으로 도심거주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도시지역 안에 가게 되면요. 이게 지금 도시 회춘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지금 회춘화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회춘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도시 회춘화보다는 도시 재생으로 써요. 도시재생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영문상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놨죠. 이게 아주 오래전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용어가 번역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학자가 회춘화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13회 때인가 나왔었어요. 13회 때 출제가 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현상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이 회춘화였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그때 했던 거죠. 가수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때 당시 학생들은 그냥 찍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로 바뀌냐면 도시재생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도시재생.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근원지가 됐던 것이 그 서울 가면은 서울의 그 신촌 가면 홍대 쪽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 홍대 주변이 대부분 좀 낙후돼 있었어요. 철길 따라가지고 주택도 대부분 단층이고 오래된 주택이 많았고요. 거기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인디밴드라고 그러죠. 걔네들이 거기 와서 공연을 주로 했어요.
예, 거기서 공연한 이유는 신촌 쪽에 임대료가 비싸니까 싼 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공연하고 막 그러니까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놀 데가 마땅치 않았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먹거리도 없고, 예, 주변이 썰렁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수요가 많아지는 걸 보고 또 발빠른 사람들이 그쪽에 부동산 매입해가지고 싹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대 그쪽에 또 비싸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누가 인디밴드 애들도 밀려나는 거죠. 임대료 비싸지니까. 그래서 옆으로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또그 지역에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가 또 어떻게 돼요? 개발이 돼.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연남동길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가 갑자기 뜨잖아요. 뜨면 조만간에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비싸질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때 저기 뭐요? 족발집 사장 뭐 운영하던 양반이 건물주 그때 막 예? 망치로 폭행한 사건이 나온 게 그런 거라고요. 만약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 어떻게 돼요? 갑자기 1,000만 원대 이상으로 확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그죠? 요즘하고 대비되죠? 요즘 그 대구 쪽인가 그쪽에 임대료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건물주들이. 그죠? 예, 그랬더니 또그 캠페인 나오더군요. 착한 건물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안 받거나 깎아주거나 뭐 이런 거. 그러면 그게 주변 건물주들이 또 부담되죠. 저 양반은 깎아준다는데, 예, 우리는 왜?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한 3개월간 임대료 한20% 깎아주거나 안 받거나 뭐 이런 게 있다는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에게는 예, 그 되게 큰 거죠. 임대료를 갖다가 이번 달 임대료 안 받을게.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게. 근데 뭐 지금 난리가 아니더군요. 뭐 그게 하루 매출이 뭐 평균적으로 매출이 뭐한 5, 600 나오던 데가 뭐 하루 매출이 12만 원뭐 이렇게 줄었으면은 유지가 안 되죠. 그거 한달 운영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죠. 그게.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든 간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죠. 어차피 이것도 좀 지나면 또 지나간다고요. 예전에 저기 그 뭐죠? 메르스라든가 뭐 사드 갈 때도 그때도 얼마나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도 잘 못하잖아요. 얘 때문에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거죠. 메르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쨌든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407페이지에 보면 거의 한계지라고 있죠. 네, 한계지는 도시 토지의 거의 끝에 있는 거, 경계에 있는 걸 우리가 한계지라고 그래요. 근데 한계지는 계속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을 따라서 계속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가면 부동산 이제 개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의 파트는요, 그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시험이 임박할수록 거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이해해가지고 100점에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내가 할수 있는 거를 토대로 60점 이상을 맞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뭐를 갈구하시냐면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이거 이런 용어 설명하고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다가도 여기다가 별표 막 하면은 눈이 떠져요. 그래서 별표는 하고 다시 졸더라도 그때는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개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게 되면요. 결국 이 개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돼요. 경제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크게 생산, 유통 또는 소비 이런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산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 또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걸 뭐라 그런다? 그걸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 이 공간을 어디에 만드는 것이 제일 좋으냐의 여부 있죠? 예, 그게 입지론에 결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근데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그 40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라, 건축물을 예, 설치하는 행위로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뒷페이지, 4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굵은 글씨로 다만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해놨죠. 예, 이게 시험에 인용이 된 거예요. 개발의 정의로. 요거는 법령에 기초한 거예요.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 용어상에서 개발이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해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가 다시 활용이 되면은 그게 포인트일 거예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건 건설업에서 하는 거예요. 개발업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 개념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택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 건축물을 집어넣는 거. 이것도 다 포괄적으로 개발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가면은 개발의 분류에 따라서 정리하시게 되면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 있죠. 예, 그러면 개발 주체는 공적인 주체도 개발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예, 공용 개발 이런 거 할 수 있죠. 공공 투자 사업. 예, 그런 거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관에 따라서는 무형적, 유형적, 복합 개발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형적 개발이라는 건요, 물리적 변형은 초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이라든가 건축 뭐 이런 이게, 것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용도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해제만 해주더라도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개발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는 거고, 유형적 개발이라는 건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거예요. 토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걸 두 개를 합쳐진 것을 우리가 복합 개발 이렇게 되게 돼요. 그리고 거기 중간에 409페이지에 오면 중간 용어에 보면은 현장 자원호수 토지가 있고 상품 자원 토지가 있죠. 현장 자원호수 토지는요,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도시에 가게 되면 그 409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딱 박스에. 그러니까 이 용어상에서 간단하게 보시면요, 현장 자원호수 토지는 이게 자연 상태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토지예요. 개발되지 않고. 예. 도시에도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오픈 스페이스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요, 일단 녹지 공간부터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공간을 갖고 이제 도시 계획을 이제 짠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생산 소비 기능이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녹지 공간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얘가 그냥 뭐 나무만 들어서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이게 도시민들에게는 엄청난 무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지속적인 산소를 공급해 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폭설이라든가 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죠? 또 자연 상태로 존재하면서 이게 하나의 추억도 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거기를 가봤었다는 것 있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얘가 무형적인 가치가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상품 자원소 토지는 뭐냐면 얘는 시장에서 대지 조성 등을 거쳐갖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애들이 상품 자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애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자연 상태고, 얘가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목이 현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착각. 그래서 그때 한번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뭐 구별만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증가하고요. 소득이 증가하고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죠. 예. 둘 중에 뭐를 선호하겠어요? 현장과 상품이 있으면. 얘를 선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 있는 분들이 전원 생활을 얘기하죠? 돈이 좀 더 많은, 여러분들 왜 갖고 있는 별장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걸 짓는 이유가, 그죠? 좀 자연에 좀 더 가깝고 거기서 이제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높아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용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가면 이제 부동산 개발의 단계라고 해놨죠. 예, 거기는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글자를 딴 이유는요, 순서를 두 번 물어봤어요. 순서를. 올바른 순서 있죠? 일곱 개를 물어보고 다섯 개로 압축을 해서도 출제를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외부 모의고사를 보면은 기초 단계에서는 문제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순서만 알아두시라는 얘기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아이디어 단계예요. 그죠? 구상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우리가 필요했던 공간이 있죠? 예, 이거는 개발업자의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콘도미니엄 아시죠?
예, 콘도미니엄도 개발업자의 아이디에서 나온 거예요. 걔가 근데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예,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중간 중산층 있고 저소득층이 있을 때 저소득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름 휴가 아시죠? 소위 얘네들 바캉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바캉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름 휴가를 가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중산층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같이 섞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한 공간,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데 이게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부대끼면서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만이 쓸수 있는 공간. 그런 수요를 눈치를 채고 개발업자가 콘도를 지어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컨셉이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부의 상징. 그렇죠? 당신들만을 위한 공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콘도 회원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기준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왜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아니면 골프 이제 클럽 이제 회원권이 있죠. 이런 걸 얘기했는데 예전엔 콘도 기준으로 많이 따졌던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아이디어를 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업성을. 자, 이게 틀림없는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돈이 될까?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요. 경제성 분석을 해요. 돈이 되느냐. 이 경제성 분석은 공공개발에서도 하고요. 아니면 민간개발에서도 둘은 다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더라도요. 뭐가 없으면. 경제성이 없으면. 이걸 줄여서 예타라고 그래요. 모든 공공사업도요. 이걸 거쳐야 돼요. 예타를. 예타를 거쳐서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 공공사업도 추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 초에 정부가 지방에다가 공공투자 사업할 때 이거 면제해 준 거예요. 예, 이거를 면제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일반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하거나 뭐 교통 조건을 개선하거나 투자 들어가죠? 그럼 이거를 거쳐야 돼요. 이게 거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타당성이 없으면 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가진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 다음에 뭐를, 예, 부지를 모색하거나 또는 뭐 해야 돼요. 이게 개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적합한 부지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땅안 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설득해서 이 사람도 투자자로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옵션을 걸어놓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하죠. 여기서의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대충 하는 거예요. 대략.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리적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법률적이라든가 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다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전체적인 차원에서 따져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분석을 다 일일이 했을 때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돈이 돼야 돼요. 돈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기술적인 측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돈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은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확실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밀어붙여서 한다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타당성 분석이 있으면 무슨 단계로 가겠어요? 금융. 그러면 이제 요때 여러분들이 이 금융을 조달하는 거예요. 개발 금융을. 그래서 아까 배웠던 프로젝트 금융 있죠? 예, 또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건설 단계로 들어가면 누구를 선정해서, 그렇죠?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마케팅이라고 있죠? 예, 요게 이제 순서는 마지막에 있는데 요거는 개발 사업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케팅에 대한 기획은.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제 순서가 잡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순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을 물어본 거예요. 마케팅은 개발, 여기 개발의 이 단계 중에서 중간 단계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에 보면 법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410페이지에 보면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경제적 타당성을 가장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놨죠. 그게 여러분 시험 지문에 한 두 번 나온 거예요. 그게 모든 왜냐하면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개발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가 모든 개발업체의 요구 수익률을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요 순서 과정까지 정리하신 거예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옆에 있는 위험에 대한 거를 해보시죠.